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 저희들 이 전시장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큰 너무 크고 이래서 식초가 채워지려나 이랬는데 넘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식초가 넘쳐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테이블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까지 속속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 또 제자들께서 만드신 네.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경민 선생님 작품이에요. 네. 정경민 선생님은 제가 만나 뵀는데 자그마하신 분이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야무지게 생겼었어요. 네. 또 못하는 게 없어요. 네, 꽃도 막 꽃차도 하시고 네, 꽃차 하시다가 식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또 식초 담으시나고요. 담으시고요. 네. 그래도 정경민 선생님 선생님은 스토리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식초를 좋아하게 되고 나에게 식초란 네, 네.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네.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네. 네. 울으셨어요. 울으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발표하시다가 그때 네. 감동으로 네. 왜 우셨나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편찮으셨는데 누워 계셨어요. 얼마나요? 몇 달이죠. 그래서 누워 계셨는데 꼼짝을 못 하셨나요? 네, 네. 그런데 이 예쁜 따님이 다 수발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셨나요? 네, 네. 네. 이제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으셨는데 어머니가 네. 못 견뎌 하셔서 이제 다시 네. 모시고 와서 네. 형제가 많은데도 우리 경미 씨가 네. 어머니를 모시고 예, 네. 돌보고 계시는데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소화가 잘 됐는지 네. 변을 못 보시니까 예, 너무 예. 어머니가 이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잘 먹고 네, 잘 내보내고 네, 잘 자고. 네, 네. 첫째가 이제 그 네. 변통 그 예, 소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발효 식품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소화 잘 되니까 변도 잘 되고 하실 테니까 믿고 한번 모든 음식에 유인균을 넣어서 드려보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네.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야 이 음식을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방구가 잦으냐 민망하다 우리 처음 네, 먹었을 네. 때 어디 누가 따라올까 봐 겁났잖아요. 뒤돌아서 한참 있다가고 그랬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변통이 잘 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놓고 한 달 반 되셨을 때 딸을 네. 불러놓고 야야 네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 네. 그래서 황세란 유인균 발효 식초를 만듭니다. 유인균으로. 네. 그러니까 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참 좋은 거니까 잘 오랫도록 잘 만들어서 네. 우리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걸어서 교회 가시면 어떨까요? 걸어서 가신다고요? 네, 네, 네. 못 일어나셨는데. 네, 못 일어나시고 대소변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다 볼일 보시고. 네, 그래서 형제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그런 거 네. 봤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경미 씨가 네. 그것도 있지만 예. 이제 함께 네. 그 작용을 네. 해가지고 좋아진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분들 친구, 형제, 동생이 균 사주고 네. 누가 병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족이 모든 형제들이 다 이제 저희 네. 균을 먹고 아주 좋아지고 좋고 네. 어머니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가시니까 너무 좋다 네, 하시면서 네, 우리 딸 이쁘다 고맙다 네, 이런 네, 네. 행복하시겠다. 너무 행복하게 바쁘게 네. 예.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 속에 스토리가 네. 만들어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적극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네, 즐거우니까 네. 그 여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제가 네. 어머니를 모시고 예. 있으니까 그러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네. 안 꽂혀지는데 매일 공부 시간에 얘기하시는 네. 어머니. 아니 저는 제가 주위의 경험이라고는 어머니밖에 네. 없으니까 저도 예. 선생님 이거에 매력에 빠진 게 예.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제가 아침을 안 먹고 몇십 네. 년을 사니까 네. 물도 잘 안 먹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구마구 이야기가 나오는 저도 행복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예, 행복합니다, 진짜. 아, 그러면요. 이제 우리 정경미 선생님 만드신 거를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이거는 파프리카. 너무 이쁘죠? 노란색 파프리카로.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세 가지, 네 가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 파프리카 향이 그대로 있어요. 아, 여러분 색깔도 이쁘죠? 이거 아유, 파프리카. 네, 마시고 싶다. 네. 네, 제가 강원도 그 강릉에 가니까 네. 파프리카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으면서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요. 네. 파프리카 이걸 해보면서 열대 과일 맛이 나는 네. 거. 예, 예. 그런데요, 애들이 파프리카를 잘 안 먹어요. 네, 이 요 고유의 향 때문에. 네, 향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 파프리카가 간 기능을 네. 회복하는데 도와주고 레시틴이 많아가지고 네, 눈에도 좋게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쁘죠? 이렇게 향도 좋아요. 정말 파프리카. 좋아요. 예. 네. 아우, 달콤한 마시고 향. 싶어요. 달콤한 향도 나고요. 자, 이거는 파인애플 식초인데 여러분 요즘 파인애플 식초 굉장히 좋아하시죠?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비싸지고요. 식초는 똑같답니다. 다 소화 잘 되고. 맛있어요. 네, 파인애플 향이 그대로 납니다. 파인애플 자체가 육류를 소화를 잘 시키는 네.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이런 걸 잘 네. 깨기 때문에 식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네. 붙어있는 노폐물을 좀 제거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뭐 한쪽만 선호하시지 말고 골고루 드셔보셔도 좋은데 파프리카는 향도 좋고 맛이 좋아서 선호하는 건 괜찮은데 순수히 그 파인애플을 네. 예 짜가지고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한 거거든요. 뭘 시중에서 뭐 말하는 파인애플 식초 예, 아니고 예, 그거 하고 뭐 설탕을 일로 넣는다 이런 거 없고요. 이제 파인애플 액을 짜서 네. 그죠 당 조금 넣고 네. 균 넣고 숙성시킨 네. 겁니다. 여러분 색깔도 이쁘고 향이 끝내줍니다. 네. 예 예. 자 요거는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가지 식초인데요. 제가 가지 식초 담아가지고 매료됐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가지꽃요. 가지꽃. 네. 가지꽃도 너무, 색깔이 네. 보라색이죠. 보라색 꽃이죠. 네. 와 이거 가지를 안 하면 네 모르시겠지. 잘 모르겠어요. 가지예요. 아우 신기해요. 네. 네. 근데 맛도 네. 정말 좋아요. 네. 네. 아 제가 가지 식초를 좀 먹어봤는데요. 가지의 맛이 조금 들어있어요. 네, 네. 그게 안 죽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로 가지고 식초를 만든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가지가 식초가 만들어지는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내년에는요 가지가 비싸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든 게 다 네, 비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 농사 지시는 분들이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식초를 만들면서 네. 모든 농촌에 계신 분들이 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예. 네, 저희가 아스파라거스는 좀 설명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 정말 예,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눈여겨 보교 할 수 네. 있는 게 많이 활용해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건강에도 보탬되고 버리지 마시고 네. 네. 정경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가족 어머니 건강하시고 가족이 네.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